안녕하세요, 지니입니다. 오늘은 자수 도구들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수를 놓을 때는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. 제가 판매한 패키지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. 여기 천과 도안, 설명서, 먹지, 바늘, 실이 있습니다. 설명서를 보시면 스트레이트 스티치 3가닥 3051이라고 써 있습니다. 앞에서부터 자수 기법, 사용하는 실의 가닥수, 그리고 DMC 실의 번호입니다. 설명에 맞춰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, 써 있는 기법으로 수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. 자수 기본 도구인 바늘과 실, 수틀이에요. 바늘은 호수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져요. 호수가 작을수록 바늘이 굵고 커집니다. 큰 바늘은 가닥수를 많이 사용하거나 블리온 스티치 같은 굵은 입체 자수를 표현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패키지에는 실이 이렇게 한번 감겨 있는데요. 가로로 있는 실에서 한 가닥을 빼내서 쭉 빼주시면 한 가닥이 분리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빼면 실이 꼬불꼬불해져요. 그럴 때는 실 전체를 빼내어 주시고 실 끝에 보시면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. 한 손으로는 실을 잡아주고 다른 한 손으로 한 가닥을 잡고 위로 쭉 빼주세요. 옆으로 빼면 실이 엉키기 때문에 꼭 위로 뽑아주셔야 합니다. 두 가닥의 실을 끝을 맞춰 정리해주고 바늘에 끼워 볼게요. 바늘 위로 실을 얹고 바늘로 접어주세요. 세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고 접혀진 부분을 엄지랑 검지로 꾹 눌러줍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만 벌려주면 이렇게 실이 조금 보이는데요. 이 실을 바늘의 귀 쪽을 대고 살살 넣어주면 쏙 들어간답니다.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어 사용해 주시면 돼요. 매듭을 지을 때는 실을 검지에 가로로 올리고 바늘을 세로로 위에 올려주세요. 바늘 옆에 실을 두 번 감아주고 바늘을 위로 쭉 빼주면 튼튼한 매듭이 생깁니다. 이 수틀은 고무 후프인데요. 사용이 간단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. 작은 플라스틱과 고무로 된 수틀이에요. 두 개를 분리해주고 수틀 안쪽을 천 아래에 두고 수틀 겉면을 위에서 끼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면 수놓기 준비 끝! 아! 도안을 옮겨야 하죠. 준비한 천 위에 도안을 올려 자리를 잡아주세요. 테이프로 살짝 고정을 해주고 먹지의 색깔 있는 부분을 천에 닿을 수 있게 도안 아래에 깔아주세요. 도안을 옮길 때는 바닥에 꼭 딱딱한 판을 놓아주세요. 푹신한 느낌이 나는 바닥에서는 선명하게 옮기기 힘들어요. 이것도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.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볼펜이나 연필 등으로 꾹꾹 세게 눌러주면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잘 안 옮겨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고 조금씩 그려줘야 돼요. 이렇게 기본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를 놓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